안녕하십니까, 이수님입니다. 오늘은 이수님 TV가 신동보 제독님, 전 해군 제독님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신동보 제독님은 이 시대에 진짜 정의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뭐 예전에 많이 아실 거예요. 어디죠? 국회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아주 더러운 그 그림을 국회 벽에 걸어서 그때 그것을 보고 정말 정의의 마음으로 용기 있게 그 그림을, 떨어내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신동보 제독님을 정의의 아이콘이라고, 감히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신동보 제독님은 그야말로 5년 전에 국회 그 전 시간에서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더와 더러운 짐, 더러운 잠이라는 그 그림을 보고 그 국회 벽에 전시돼 있던 그 벽에서 그걸 떼어서 내 던졌던 분입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에게 그 내용은 굉장히 큰 아주 위안을 줬어요. 지금 그림 보시면 이겁니다. 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정말. 대통령을 이렇게 더럽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국회, 그것도 어디도 아니고 국회 벽에다가 전시관에서 그려 넣었던 아주 추잡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때에 이렇게 용기 있는 이 신동보 제독님께서 마침 국회를 방문하셨다가 이걸 보고 바로 그냥 벽에서 뛰어가지고 내동쟁이 쳤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을 오늘 이수님 TV가 모셔서 스튜디오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독님, 그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큰 그 용기에 아주 굉장히 박수를 치면서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네. 예, 그때 정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어떤 또 처분을 네. 어떻게 받으셨는지. 예. 아닌데.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예. 그게 벌써 5년이 됐네요. 예, 예. 그 2017년 1월 24일 되었거든요. 그 네. 1월 24일, 오후 2시에. 네네. 네. 그 국회의원에 관한 그 대강당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그것도 네. 해군 출신 국회의원이 한 분 계셨는데. 예. 그분하고 또 계약속 있고 해서 이제 국회의원에 관한 방문했다가. 네. 좀 여유있게 갔죠. 그래, 1시? 한 35분경. 예, 이제 예. 당산동 쪽에 출입구 두 개 있는데, 그 당시는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은 저 당산동 쪽 출입구만 이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출입증 교부하다 들어가면서 지나가는데. 네네. 어? 그 바로 그 로비에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국회. 아, 예, 예. 의원회관 쪽이었죠? 그때. 국회의원회관. 네네. 1층 로비에. 예, 근데 그 그림이 5일째 걸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상해. 그 논란이 많았어요. 그 네. 언론에서도 좀 심했다. 예예. 예. 그리고 심지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민주당 그 전 당 대표. 네네. 그 문재인 전 당 대표가 또 뭐 성명 같은 것도 발표했어요. 네네. 굉장히 민망스럽고 그렇죠. 잘못된 맞아요. 일이라고. 네. 그리고 그 전시회를 국회의원회 안에 하려면 반드시 국회의원이 주최를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그 이제 작가는 이제 이구현 작가라고. 네. 그 상당히 그, 운동권, 좌파 성향의 이제 작가인데. 예, 예. 저 그림을 이제 전시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네. 당시 민주당 표창원 의원. 네네. 그때 협조를 받아가지고. 표창원이었었죠, 그때. 그 예. 표창원 의원이 주최를 했어요, 전시회. 근데 그 그림이 걸렸는데, 있었는데,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림 주변에. 그래서, 무식으로 그림, 물건을 보다가, 이거는 아니다 해서 이제, 벽에 걸리는 걸 네. 떼어서 뭐, 금방 떨어지더라고. 네. 떼어서 이제 바닥에 던진, 예, 예. 이제 그 사건이 발단이 된 거죠. 예, 예. 그 후에 어떻게,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국회 사무처에서 이제 아마 경찰에 신고를 해서. 네. 그 은행 영등포 경찰서에 은행대 가서 여의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1차 네. 그다음에 또 영등포 본서로 은행대 가서 조사를 한 10시 반까지 받고 네. 그럼 이제 하루 유시장에 감금됐다가 예, 나왔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아무 소식이 없다가, 8월 9일 날 그 구약식 명령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또 작가 측에서 아까 그 이구영 작가 손해배상 또 청구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걸 이제 수용하면 끝나는데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손해배상이 또 걸리게 하고 그래서 그 재판 정식 재판을 해가지고 끝나는 게 이제 재작년 그러니까 2000년 11월 26일에 행사 상고심 그 대법원 판결까지 이제 받아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사건은 벌금 100만 원. 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약 한 1,560만 원 가까이.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그 그림이 그 법정에서도 그 작가가 우리가 요청해서 검증을 했는데 그 저게 저는 유화인 줄 알았는데요. 유화가 아니고 그 컴퓨터로 합성해가지고 다시 수성 아크릴로 저 터치란 그림이라고 작가가 그 진술을 했습니다. 흥급은 아니고 캔버스인데 저번에 이제 컴퓨터를 합성해가지고 수성 아크릴로 터치란 그림이라고 이제 근데 저기 그림이 사실은 가치가 없는 거죠. 예술적 그러게. 가치나 모든 게 근데 그걸 무려 1,500만 원 넘게 그 저 손해배상 판결을 내받고 참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뭐 악법도 법이라고 어떻게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다 이제 처리를 했는데 아마 그 저 작가 측은 저 제가 보기엔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뭐 오래 못 산다기보다는 양심 없고 진짜 제 값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런 그림이 그 뒤로도 많이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전부 작가 측에서 그 처벌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합성해가지고 막 거론을 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린 작가 딱 처벌받았어요. 전시한 사람도 처벌받고. 근데 의견이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재동님 이런 일을 이런 진짜 정의로운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기 보상을 받아야 할 일 아닌가요? 저거 정말 저런 어떻게 저런 일을 그것도 국회 벽에다가 저걸 걸었다는 거. 그걸 보고 정말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그걸 내동댕이 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 5,200만 국민이. 근데 5일 동안 했는데 특히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거기 자기들이 그 사무실이, 지무실이 그 의원회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일 그 지나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일정 법이니까. 지금 생각해도 진짜 열받네. 아무도 항의한 국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냥 제가 그 당시에 여기를 갔었다면 저도 그걸 끌어내렸을 것 같네요, 진짜. 그 이쁜데 뭐 정의정의 외치면서 지금도 뭐 대통령 선거 저 지금은 그 불과 한 50일 남긴 동으로 주거 저 시대 정신 이슈가 공정 정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상식 맞아요 공정에도 오마고 정의에도 상식에도 맞지 맞아요. 않는 저게 5년 전에 저런 게 국회에서 일어났는데 아무도 행동을 안 합니다 행동을 행동 안 하는데 정의가 시키겠습니까? 그냥 저라도 지금 던지시니까 저 전시가 중단된 거예요.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만천하에 보도 다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바로 잡혀진 건데 제가 저는 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상하학교 다닐 때 훈련할 때마다 매일 있는 공화가 있어요. 육사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군 상하학교 공통적으로. 생도훈이라는 게 있어요. 생도훈. 그 뭐냐면은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간다. 이거 그냥 매일처럼 그러니까 근데 불의를 그냥 안일하게 지키는 그냥 방심하는 것보다 정의를 지키려면 험난한 거죠. 그 험난한 길을 가는 게 사관생도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시킨 거예요. 근데 실제 그 불의를 보고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 정의를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럼 뭐 저는 어떻게 보면 뭐 많은 생각하고 저 집을 떠는 게 아니고 뭐 물론 뭐 40여 년 전에
사망주도 병 그대로 그냥 그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네. 들어요. 정말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정말. 아니 후회는 안 합니다. 좀 아, 제가 좀 손해를 많이 봤지만은. 그러니까 그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아, 가족들한테도 좀 미안하더라고. 가족들도 네. 혹시 또 막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네네. 네. 또 그런 일로 가족들 뭐 신상털이를 한다 이런 뭐.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뭐, 그래도 그 가족들한테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그래도 저한테도, 네. 자파들도, 그런,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공격받은 건 없습니다. 아. 왜냐면 양심이 있으니까. 아, 네. 그렇구나. 예, 네,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아, 네. 아유, 정말 이렇게 네. 정의로운 분을 오늘 스튜디오로 아이고, 모셔서 정말.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동보 제동님이 작년에, 그러니까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 예, 출마로 그 출마 선언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 예, 예. 아, 이렇게 대단한 분을 우리 스튜디오에 지금 모시게 되었어요. 그때 그 출마 선언하시고,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전에 보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을 불러일으키셨어요, 그때. 예, 예. 왜냐하면, 위대한 대한민국 정정당당 예, 대통령, 예. 이런 기치 프레이로 이제 이렇게 나가셨는데. 예, 예, 예. 그 후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 그래서, 네. 그 작년 7월 27일인데요. 네네네. 네, 네. 국회 그 소통관이라고 새로 지은 제가 있어요. 예,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예약을 해가지고. 네네. 네.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 전에, 지금 대부분 대선 후보들이 다 출마를 했어요. 네. 뭐 윤석열 지금 뭐 네. 국민의힘 최종 후보 예. 포함해서 윤석열 후보가 막 6월 말에 했습니다. 네, 네. 저쪽에 저 매봉 기념관 윤봉길. 예. 그 제가 이제 7일씩 했는데 아니 그 대통령 출마 선언을 보니까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저분들이 왜 대통령이 되려고 나왔는지 그분이 너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미래 비전이 뭐며 네. 어떤 세상을 국민들에게 열어줄 것인지 그리고 대표적인 공약을 선언문에 네.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욕망하는 거야. 최고인 리더인데 정말.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문에는 물론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거를 체계적으로 다 짚어보고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네. 제가 그 기치를 내신 아까 말씀하신 그 네. 위대한 대한민국. 네. 예, 위대한 대한민국을 목표고. 아, 예, 예. 그 다음에 대통령 자신부터 정정당당하게 하겠다. 아, 네. 예, 이런 뜻이에요, 그죠? 정말 위대한. 아주 쉬운 말인데, 근데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집니다. 예. 진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아, 이 사진도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박정희 대통령. 아, 그래서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 정정당당 대통령을 기치로. 네. 네. 제가, 제2의 박정희가 되겠다. 아, 네. 그리고 제2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네, 네. 16가지 공약을. 네. 아예 출마 선언문에 담아서 제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제목만 읽었어요. 예, 예. 첫째,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무너진. 네, 네. 국가 정체성. 네, 네. 그리고 국민 자부심부터 회복시키겠다. 예, 예. 이게 첫 번째예요. 네, 네. 그래서 쭉 이제 했는데, 반응이 좀 괜찮았습니다. 진짜 저런 사람 대통령 되면 좋겠다고. 그 사람들 요즘 다 네.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왜 그랬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렇죠. 네. 군 출신, 제일 중요한 게 안보. 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네네. 네. 국토적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대통령이 네. 제일 우선적 책무고. 네네. 네. 근데, 군 출신 안보 전문가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제가 유일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옛날에 또 뭐, 군생활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실전 경험도 있고. 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 예. 우리 진짜, 뭐라고 했냐, 진짜가 나타났대요. 진짜. 지금, 그래가지고. 야. 제가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 시사 포커스 TV라는 데서 네. 그 완전 풀 영상을 실시간을 방송을 했는데 네. 한 10만 명 넘게 본 것 같고요. 네. 댓글도 한 만 명 넘게 달렸어요. 정말 진짜가 나타났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댓글을 보면 뭐 진짜가 나타났다. 예. 아 하나님은 은하를 버리지 않으셨다. 정말. 뭐 네. 등대에서 굉장히 그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네. 그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이거 참 보람을 느꼈는데 문제는 예.
이 지지율이 안 오르고, 그 다음 주류 언론, 뭐 네. 조중동이라든가, 네, 네. 또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혀 보도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어, 지금도 우리나라를 보면은 무슨, 뭐. 그러니까 이거 여론에 안 잡혀. 그 정당에, 정당 후보로 나와야 합니까? 저기, 그,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해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듣자 하니까. 네. 제가 국민의힘 경선에 원래 참여할 생각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국민의힘 경선판을 보고 이제 판단해서. 네. 아, 저기는 내가 가가지고. 상당히 그 힘들겠다. 네. 우리 위험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들었고, 이제 한데 이제 주류 언론에서 이렇게 굉장히 제일 불편하게 생각했대요. 아. 국민의힘부터. 아. 그리고 주류 언론들도 왜냐면 제 공약 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 공작이다. 아, 아, 네. 그게 어떤 면 이거는 저 체제 정복을 위한 그 내란다. 네, 네. 그 정도로 다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네. 하여튼 지금 그렇게 밝혀. 그래서 그 탄핵 공작 이거를 반드시 밝히겠다. 네, 네, 네. 공작 그 14항에 다 맹신해 버렸어요, 저는. 아, 네. 네 탄핵 공작. 그다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탄핵에 언론이 그냥 만유사명식으로 해가지고 탄핵을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 지금 주류 언론들이 대부분 연루가 돼 있고. 네, 맞아요. 그럼 국민의힘부터가 연루가 돼 있어요. 맞아요. 탄핵파들이. 파들이 주장. 그게 제가. 탄핵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네. 출마 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 네. 제가 이제, 굉장히 그, 내 신동보라는 출마자가. 네. 굉장히 부담스럽다. 네, 네. 그 제가 아마 제발 좀 그 좀, 의도적으로 안 다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나쁜 거죠. 아, 예. 진짜. 그러니까 지금 뭐 지지율도 안 잡히고 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네. 정의가 사라진 나라입니다. 예, 예, 참. 그게 정의가 참 시대하던데. 예, 맞아요. 예. 자기들이 정의를 계속 막 부러지고 있으면서. 예, 예. 정작 정의 앞에서는 아주 정의를 짓밟아버리는 예, 예, 진짜 이런 지금 현실 아닙니까? 예, 예. 참 안타깝습니다. 기가 막히네. 예, 진짜. 예. 네, 그래요. 그러면 한번 다음 한번 또 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동님이 지금 책을 쓰셨어요. 예. 단기 필마로, 아니, 저기 했는데, 가만 있어봐. 책을. 책은 이제 전역하고 썼고. 잠깐만요. 한번. 아. 네. 책을 이제 하나 쓰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요. 바로 이 책입니다. 필승 리더십. 심동보 제독의 필승 리더십. 이런 걸 책을 쓰셨네요. 아. 쓰신 거예요? 제가 2017년 7월 28일에 발행이 됐는데. 아, 17년? 그, 나남 출판사라고. 아. 상당히 우리나라 그, 상당히 그, 손꼽는. 네, 그러네요. 유명 출판사인데, 마침 제 책을. 예. 우리 최고 인쇄비를 책정해가지고 발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 저도 지금 저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여기 그거. 예, 예. 저도 주셔가지고 아 네.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아, 이 책이네, 예. 진짜 이 책입니다. 이 책 한번 예. 예. 이거 보시고 이걸로도 한번. 근데 저게 이제 3부로 나눠가지고 이게 책입니다. 저도 하나 주셔가지고 예. 근데 책 제목은 이제 제가 제 이름 들어가는 게 좀 그래서 네. 좀 다른 생각 책 제목을 이제 그 제시를 했는데 심동보 제도 예, 출판사에서 꼭 이게 좋겠다. 예,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출판사 전문 그가 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존중해서 이제 예. 그 제목을 지었는데 지금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예, 책이 아주 색깔도 예. 멋지고. 예. 그리고 책, 이제 표지점을 제가 직접 디자인했어요. 아. 네, 제 해군에. 해군에서. 해군 123이거든요. 아. 해군 123이 야간에 항해하는 장면이잖아요. 아, 네. 위에 그 스치라이터. 네네.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네. 사진인데. 저게 해군에서. 그, 매년 해군 사진 공모전을 해요. 네. 네. 저게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사진입니다. 사진이에요? 네, 그 해군, 좋은 공보실에 예. 그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사진 허락을 듣겠죠. 아. 이 사진을 좀 쓰면 안 되겠나? 아. 아, 좋다 해서 이제 제 표지에 저 사진을 이제 연 네, 겁니다. 네네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저 위에 이제 예. 그 황금색 네네. 스트라이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저 그게 잘 안 보이는데 네, 저게 더 어드마이어드 리더입니다. 네네. 아. 그게 저 존중받는 또 닮고 싶은 이런 뜻이거든요. 아, 어드마이어드.
애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제독을. 예, 예, 예. 그게 어둠아예요. 아. 그런데 저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련 일화가 있는데, 네. 하여튼 3분은 나라가 1분은 이제 제 나름대로 터득한 리더십 원칙.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2분은, 그다음에 제 자전적인 어떤 일화인데요. 네. 그 리더십 원칙이 놓게 된 배경. 네. 네. 그거 이제 실제 사례를 네. 2부에 있고요. 네. 3부는 이제 주로 국가 리더십, 국가 네. 전략 이런 게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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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부의 제일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네. 그 대한민국 대통령의 리더십. 네. 이걸 이제 명시를 해놨어요. 네. 네. 그 4년 전인데, 아, 벌써 5년 됐네. 아. 예, 예. 그때 벌써 대통령이 출마하시려고 그 뜻은 아니고 염증 그건 아닌가요? 저는 이제 대통령 네네. 국가 최고 리더십에 나름대로 그 정립을 제 나름대로 한 거죠. 아 그때. 그래요. 예, 예. 아니 어쨌든 리더로 제동님이 예. 리더니까 이 시대 국가의 대한민국의 그 리더니까 예. 네, 그 리더십에 예, 그 그런 글 쓰셨군요. 한번 다음 한번. 그 다음에 또 한번 다른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네. 심동보 제동님은 1980년대에 그 뭐 칠흑 같은 그 겨울 바다에서 해군에 계셨으니까 이제 네. 북한 무장 간첩선을 또 발견해가지고 일격에 격침을 시켰다고. 네. 네. 그것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전투 영웅으로도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당시 모든 함정과 해군 지휘부까지도 뭐 이게 전투를 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일격에 그 북한 함정을 그냥 격침시켰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제동님 그때의 그 용기와 힘은 그 원천은 뭐라고 좀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마도 책임감이죠. 아, 책임감. 왜냐면 이제 뭐 아, 저는 그 네, 리더 지휘관. 근데 뭐, 다 그 당시에 그 같이 그 뭐야 추적하고 했던 그런 사람 다 군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아,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네. 그 감도가 좀 틀리겠죠. 네, 아, 뭐 제가 조금 좀 그 저기 이제 그때. 야. 개척시켜가지고, 이제, 하랑무공훈장. 아. 하랑무공훈장을 예, 예. 수상을 했는데. 네. 그 훈장증입니다, 저게. 아, 훈장 분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맞아요. 그때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 1980년이거든요. 네. 이 1980년 12월 2일 자정에. 12월 2일 날. 예, 무장 간첩선이 남해에 대해. 아. 국내에 있는 고정 간첩하고 아. 접선을 하게 돼 있었어요. 80년 12월이면 그때 12.12 사태 그때 아니었나요? 그때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12.12 끝나고. 예예. 예, 예. 끝나고. 아 네. 그 뒤죠. 아 바로 그때. 아니. 그 직전이죠. 12.12. 2월이었다. 2일이라면 바로 12월 2일이니까. 직전이었고 예, 예. 이게 훈장증을 받은 날은 17일이네요. 예예예. 예, 예, 예. 그 시기네 바로. 예예예. 예, 예, 예. 아. 네, 그래, 아유. 그래가지고, 저, 이제, 그, 첩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 해군에 많은 군함이 이제, 동원이 됐는데, 포위를 했죠. 네. 접선 예상 해역, 그, 저, 지점을. 예. 근데, 이거, 간첩선이 한 3시간이 넘게, 그, 상황이 보여졌는데. 네. 오리무중이 돼버렸어요. 네. 왜, 그, 간첩선에서 9명이 타고 와가지고. 네. 3명이 육상이 내렸어요. 네. 그래, 육상에 내린, 그, 북한, 그, 무장 공작원, 세 네. 명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예. 우리 육군이 있잖아요. 네, 네. 중대장이 전사했다니까. 아. 그 다음에, 중사도 한 명 전사하고, 아. 일반, 그, 사령도 전사를 해가지고, 예. 3명이 전사를 했어요. 아. 근데, 이제, 여섯 명, 그, 간첩선 타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쯤이었어요, 그러면? 남해도. 남해. 아, 남해. 또 외로 뭐 도망을 갔는데. 왔네요, 예, 예, 예. 간선이. 예. 아. 근데, 세 시간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네. 노출을 판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해군의 지휘부, 그 다음 현장 지휘관, 그 다음 해가 쭉 참모총장까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보고가. 네. 그래서, 이제 전투배 제재 명령이 내렸어요. 네. 다 전투배치를 하고 있었는데. 예, 예. 그니까, 우리 배도 전투배 제재가 됐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포술장이니까 반포를 지휘하는 게 전투배치 때. 예. 근데 뭐, 전투배 제재됐으니까 내 임무가 포술장에서. 네. 반포를 이제 지휘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항교 당직사인 해가지고 배를 몰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런 상태에서 제가 포기가 안 돼가지고. 예. 저는 포위원들 대기를 시켰었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현장적으로 접근하면서 이제 간접선을 발견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거의 대마도 형에 거의 다 왔는데, 아. 그래서 그 아주 직전에서 그냥 발견해가지고 캠핑까지 시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 포기를 했으면 또 놓친 거예요. 어, 그럼. 왜, 뭐, 자고 있다고 뭐 간접선을. 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이상한, 이제, 예. 그, 뭐, 침묵이라 그럴까. 뭐, 하여튼, 운이 좋은 것도 있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간접선 이제 개심시키는데, 그것도 한 포를 쏘는데, 한 5km 떨어지는 간접선을 쏘는데, 76mm 한 포가 주포인데요. 네. 7발을 쐈는데, 간접선을 팍, 하이모 쏘았네요. 막 믿는데. 그게 중간에 날아가고 있는 거죠. 아. 그게 계산을 해보니까 첫 발에 맞았어. 아. 그, 네.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오, 오. 그, 아니, 파도 치고 그치? 막 배가 슬기도 하는데, 예, 예. 깜깜한 밤에 보이지도 않는 간접선을, 어, 어. 그래도 크지도 않거든요. 네. 그걸 첫 발에 맞췄다는 건 기적이야, 이거는. 그때 그리고 12.6 사태, 79년도 12.6 사태 이후에 80년도 예. 12월 2일이라니까. 예. 그때 뭐 우리나라. 그 타임이죠, 12.6 타임. 예. 굉장히 이제. 어수선할 때죠. 예, 아주 어수선하고 이럴 때. 안보가 굉장히. 남해까지 이제 침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았어. 예, 예. 야 그때 정말. 예. 아유. 정말. 그래서 저게 해군 저 해상 대간첩 작전대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 굉장히 저게 저 역사상 예. 특이한 저 작전입니다. 네, 네. 첫 발에 맞춰 그 개심시킨 거. 아,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예, 한번 예. 다시 한번 훈장증 한번 볼까요, 진짜? 아유, 기화는 전투에 참가하여 빛나는 무공을 세웠으므로 귀한 아 뭐지?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훈장을 수여함. 화랑 무공 훈장이네요. 12월 17일. 12월 17일. 그러니까 12월 2일 날 그게 네네. 교전에 있었는데 네. 그 이제 15일 후에 네. 정식으로 이제 진해 네. 그 당시 한국 함대 사령부 예. 그 행사 부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전 해군 장병들, 네. 지휘관들 네네. 다 모인 상태에서 이제 저 예. 훈장 수여식이 있었죠. 아, 예. 그래요. 예. 그럼 그러니까 또, 군인으로서는 예. 굉장히 저 그 정말 보람 있고 아. 영광스러운 그런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또 다른 질문 한번 또 네. 어우, 그냥 제동님을 모시고 모시니까 하늘 할 얘기 되게 많네요. 아이고 뭐 누구 제사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어디서 아이고, 들을 수 있는 얘기도 아이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지금 나눠서 아주 재밌네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제동님은 본인이 지휘한 그 해군 시절에 이제. 군함이 이제 해군 역사상 유일하게 뭐 빈트마크십이라고 벤치마크십 아 벤치마크십 예예 아, 예, 예. 벤치마크 있잖아 벤치 예, 벤치마크십 예예 예. 벤치마크십 이게 기준함이라고 하는데 예. 선정되었다고 이제 제가 들었어요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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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 모든 부대를 무적의 최우수 부대로 이제 만들었고 이 신화적인 전투는 진짜 국방TV에 또 이제 소개가 되었다고. 네, 네, 네. 전설의 전후에 소개가 네, 되기까지 했다고. 네. 네. 제가 직접 인터뷰 방송을 했죠. 아, 그래요? 한 시간 정도. 간단하게 좀 한번 얘기, 말씀 한번. 예. 아, 저게 이제 벤치마크십이라는 거는 해군의 예. 제도가 예. 없어요. 예. 그 매년 최우수. 예, 예. 전비태세. 예. 그게 전비태세 최우수함을 선발을 해요. 네, 네. 1년에 한 번. 그게 그 배가 군함이 여러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유형별로 최우수 함정을 선발하는 제도가 있는데 물론 최우수 1급함도 했어요 제 배가. 네네. 근데 이제 벤치마크십이라는 거 저 당시에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아, 예.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없었어. 오. 근데 그때 해군 작전사령관이 나중에 저 국방부 장관까지 하셨어요 그분이 윤광우 네. 제독이 국방 작전사령을 하실 때. 네네. 제가 출동을 갔다 왔거든요. 예. 그럼, 이제, 1년에 한 번은 해상작전 지휘관 회의를 하거든요. 네. 해상작전 지휘관 회의를 네. 작전사령부에서 예. 해군작전사령관이 주관하에 하는 회의가 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중남함을, 제가 중남함이라는 그 호위함 함장을 했거든요. 네. 지금 오른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 예, 예. 예. 아,
저 중남아 항교 윙브릿지입니다. 저, 예, 예. 저, 아. 저기 있는 저 가운데 이렇게 짓고 있는 저 점이라 저쪽에. 아, 그래요? 요거, 요 위에, 요거, 요거. 수쪽 있죠? 위에, 위에. 저거. 아, 예, 요, 아니, 아니, 이쪽. 요거, 요거. 예. 예. 가운데, 아, 그거. 아, 여기서, 여기 저거 한강입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오. 저게 네. 저 하와이 그 올림픽 훈련, 한태평양 훈련 참가했을 때. 네. 그, 그때 저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 네. 근데, 밑에 그 글자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숫자 있고, 예, 뭐, 전, 예, 정, 하, 경, 수, 종, 실. 예, 예.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요. 전비태세의 우수함을 선정할 때, 네. 저런 걸 다 평가를 하는데, 저게 분야별로 최우수 또 분야입니다. 아. 제일 맞은 게 G는 대잠전. 아, 네. 대잠수함 작전 최우수합니다. 아, 네. 뭐, 쭉 놓은 거예요. 어휴. 제일 앞에 뭐, 전자는 뭐, 전투태세 최우수합니다. 네, 뭐 이런 네, 네. 뜻이에요. 네. 그 숫자는, 네, 네. 종합했을 때, 네. 최우수한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 아, 저게 또. 수미양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렇죠. 아, 숫자. 저게 또 숫자가, 네. 삼각 깃발로 해가지고, 항교 있지 않습니까? 이 오른쪽 브릿지. 네네네. 네, 네. 이 마스터. 예, 예. 저 꼭대기에 또 깃발로 또 놔볼게요. 아. 저거는 최우수한테 주는 거고. 네. 벤치마크 10이라는 별도로 선정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중남을 벤치마크 10으로 이 순간을 선정한다. 아. 작전사령관이. 아, 예, 예. 해군 작전 지휘관 회의 때. 네네. 그리고 저 때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 왜냐면 저는 저 해상에서 출동 중에 있었거든요, 출동. 아, 네. 그 출동 끝나고 이제 사령부 신고로 가니까. 네. 참모들이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 없는 상태에서. 그 배가 이제 벤치마크 선정됐는데, 저 뜻이 뭐냐면은. 네네. 한번 기준함. 아, 네. 모든 뭐 행사를 하든 전투를 하든. 기본. 훈련을 하든. 네네. 뭐, 또, 그 병사 관리를 하든 예. 부대지 모든 것을 중남만 하는 것처럼 해라 이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기본 모든 게 기본이 되는 요 모델 중남만의 모델, 모델로 해라. 모델을 기본으로 해라. 벤치마크로 사 네. 해라 아. 그 뜻이에요. 아. 그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저게. 그래요. 그리고 네. 진짜 우리가 해군 이런 거 그냥 거의 우리가 뭐 접할 잘 모르죠.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제동님을 모시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저 해군의 저런 제도가 이제 하나 이거 그렇죠. 경쟁 제도죠. 예. 그게 저 성조원들이 저걸 보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요. 고실 아. 여름 자기의 최고의 배에 근무하고 있다. 아, 이게 그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예, 예, 예. 예. 그 주변은 저 구타 가혹행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유일하게 구타가 없는 걸 또 조사가 돼서. 아, 왜? 성조원들의 자부심이 높으니까. 예, 예. 네. 성조원들끼리 막 괴롭혀가지고 밑에 사람, 성조원 괴롭히고 말이죠. 네네. 뭐, 구타하고. 군대에서도 그런 게 있나요? 군대에서도? 많죠. 아, 그 근데 그 유일하게 전혀 없는 걸 또 조사가 된 적이 있어요. 아. 저게 채널에 제가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출연했을 때 저게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한번 준비한 거 보면 아이고. 평안학교 생도 연대장 근무 때에 예. 임식 이때에 또 후배들이 가장 닮고 싶은 리더로 가장 닮고 싶은 아이고, 선배이자 리더로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뽑혔다고 해요. 와 이건 보통 이게 보통 영광된 일이 아니에요 진짜. 무엇보다도 진짜 그 후배들이 이렇게 뽑아줬다는 거 이거는 정말 이거 보통 아 저게 제가 굉장히 제가 좀 엄격하거든요. 네. 그 저 함장할 때도 그렇고 또 생도 연대장은 저 그 사관 생도들 훈육 총책임을 지고 있는 장교거든요. 네, 네. 그 저게 굉장히 그 생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직책이에요. 아. 왜냐면 훈육시키고 하는 게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렇죠. 또 정신적으로도 제 책임이고. 이 멋진 사진도 있네요, 진짜. 네. 아. 저희가 저녁 시간에 찍은 사진. 아, 그래요? 네. 근데. 예, 예. 너무 멋있네요. 진짜요. 화면 장. 그래서 이제, 예. 그리고 저기 있어요. 이거 저기, 제동님이세요? 이거? 예, 예, 예. 아. 야. 저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네. 그렇구나. 야, 재밌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생도들 힘들게 했죠. 네, 네. 그런 게 원망스러울 텐데. 네. 또 잘못 때문에 잘못된 거잖아. 근데. 그럼 아예 개선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네. 뭐. 합리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봐도 제동님은 어디 원리 원칙에 의해서 군인이 해야 할 일. 아, 그래서. 그래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학교 이제 1년 반 근무를 마치고 합참 과장으로 이제 발령이 났습니다. 네네. 그 떠날 때 마지막으로 생도들하고 저 식사를 했거든요. 생도 예, 예, 장한생도 식당에서. 네. 끝나고 이제 일어나는데. 네. 생도들 학년별로 이제 대표가 나와가지고. 예. 뭐 선물 하나씩 주더라고요. 예.
그 집에 와서 보니까 거기 자기 사진하고 편지를 다 썼어요. 네. 그래서 그 저한테 모든 성도들이 편지 쓴 거하고 자기 제일 좀 좋아하는 사진 왜냐면 얼굴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가면 그 사진하고 자기 얼굴 본 사진하고 예. 해가지고 편지를 이제 주는데 보니까 뭐 전부 뭐 저에 대한 좋은 얘기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아, 네. 예. 떠나는 장교에 대해서 모든 사원생도 총원이 네. 편지를 써서 자기들의 생각을 예. 또 고마운 마음을 네. 그걸 표시한다는 게 쉽지 않다네요. 아, 근데 아마 아, 제가 알기로는 현재가 이유합니다. 그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 후로도 그런 일이 없어요. 사실은 힘들잖아요. 힘들죠. 근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 보람을 느꼈어요. 아우, 예. 이거 이 사진 다시 한번 너무 멋있네요. 사진도 정말. 제가 저 오프만이라고 예. 회군사 하나 지내 네. 그 인백양입니다. 인백양. 아. 저 뒤쪽으로 좀 바다입니다. 네, 예. 네. 바다고 예. 예. 장병들 쫙 서 예. 있고. 그 뒤에 보이는 저 회사 아. 박물관이고. 아, 예. 사모님도 굉장히 보람을 느꼈겠어요. 그렇겠네요. 네. 아유, 오늘 우리 저기 심동보 제동님을 모시고 저희 스튜디오로 초청해서 이렇게 다양한 또 심동보 제동님이 살아오신 그리고 굉장히 이 사회에 크게 공헌하신 일 또한 해군 생도들에게 또 모범을 보여주신 일 뭐 다양한 일 또 뭐 그보다 가장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알려진 바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 더러운 잠이라는 이 아주 추악한 그림을 그 국회에서 아주 그냥 국회 벽에서 그걸 떼어가지고 아주 내동댕이 쳤던 이 사건, 이 정의로운 분의 진짜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심동보 제동님을 모시고 오늘 다양한 방송을 다양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박사님도 왜 예. MBC 뭐야 공정방송 노조위원장인가 예, 예. 하셨잖아요. 예. 그때 뭐 대단하시대 보니까 네. 아니 그럼 특히 뭐저 성명 이런 거 많이 발표하시는데 특히 예, 예. 그때 공채 시험 뭐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그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예. 예. 예? 네. 아니 그리고 북한이 무슨 성군 정치가 뭔가 묻고 평창 올림픽에 남녀 그 공동팀 예예 고생이 되고 생각을 못 드러내라든가 이런 그 문제 이제 발견해가지고 그 상당히 그 네.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공유를 치렀다고 그러시대요. 재판도 받으시고. 그렇죠. 저도 네. 그랬죠. 아니, 뭐, 이거 제 방송에서 제 얘기하기가 좀. 아니야, 그런데. 아니, 정의감이 뭐야,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저도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제동님, 진짜 정의 아이콘 제동님을 모시고 네.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어요. 저도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때 2018년도 3월에. 네. MBC에서 이제 공채 시험을 봤어요. 신입사원 공채 시험. 예. 네. 이때 시험 문제가 보니까 북한 성군 정치에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고 또 하나 뭐 뒤로 가니까 그 시험 문제 주관식 시험 문제 하나가 그때 2008년 2월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3월에 있었어요. 그때가 시험이. 그랬더니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화 팀을 구성했는데 찬반 양론이 많았다. 이에 대해 당신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걸 제가 뭐 성명서를 그동안 그 노조위원장은 우파 노조위원장입니다. 우파. 노조위원장으로서 MBC가 막 좌경화되고 이런 상황을 그냥 중계방송하듯이 다 성명서를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게 최성호 사장은 왜 이렇게 이념적인 시험 문제를 저기다가 그 시험 문제를 출제했는지 그 의도를 밝히고 논란 수험생들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성명서 썼어요. 잘 쓰지 않았어요? 아, 예. 확실하게 썼잖아요. 아유, 그럼 기자. 예. 그랬더니 그냥 그걸 가지고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제가 출근한 긴급 체포되시고. 네, 7월 달에 출근하는 아침에 경찰에 체포가 돼 끌려가가지고 서울 경찰청으로 끌려가고 뭐 이후에 2년간 그거 재판 받고 최종적으로 제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네. 저 보니까 아까 뭐 네. 제가 해군 사관학교 네. 생도 임대장 그 근무위가 네. 잠깐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그 유순인 박사님도 네. MBC에서 그 주로 막 그 갱년기부터 네. 네. 그럼 뭐 완전히 노조가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자파 노조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론 노조가. 네, 언론 노조. 그거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공개적 상황 아닌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든가 할 때 그 네. 네. 힘내시라고. 네, 네.
그 굉장히 존경심 이런 걸 많이 표현했다면서요. 아, 직원들이. 아, 직원.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그게 양심이 다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언론 노조원들이 언론 노조원들이 제가 그 노조 위원장으로서 성명서를 쓰고 그 노조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 우파인데도 뭐 경영진에서는 저를 아주 굉장히 눈에 가시로 여겼죠. 그냥 없는 사실을 계속 이렇게 성명서를 쓰니까 이랬을 때 그래도 그 뭐 분위기가 완전히 동통의 왕국이 돼버렸고 MBC가 이런 상황에서도 그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이 좌파 노조원들조차도 저를 굉장히 지지를 해주고 광팬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광팬입니다. 저한테 이러고 저를 굉장히 지지해주고 정말 정말 잊을 수가 없죠,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소신 있게 정의에 딱 그 하시니까 정의롭게 행동하시니까 뭐 좌우를 떠나서 그 양심이 그냥 작동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좌파 우파 이런 걸 떠나서 진짜 바르게 하니까 바르고 정당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용기 있게 저는 이렇게 맞습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신동보 저기 제동님하고 생각이 많이 좀 맞아요. 비슷하다는 거죠. 예. 아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많이 또 들려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고 또 아주 많이 배우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네. 신동보 기회를 주시가지고. 제동님 앞으로도 또 많은 사회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많은 활동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 끝까지 봐주시고 또한 함께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드리면서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